크게 소리치라. 했던 그 신인 가수에게 정말 표절 논란이라는 정말 지울 수 없는 멍해를 지워준 곡입니다. 예, 탁재훈, 신인 가수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을 같은 노래인데 노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지웨이인데 과연 이지웨이 편하게 하겠다는 얘기. 근데 과연 어떤 장르로 리메이크가 됐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노래하거나 음악이 나올 때는 이렇게 춤을 좀 맞춰서 살살 이렇게 지금부터 스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제 이거 춤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게 볼 수 있다면 너의 곁으로 저희가 보사노바 리듬으로 해서 이지웨이. 여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때 아까 이제 연습하다가 여기 가사 중에 오오오오오 아라리아 아라라 요거를 구라리아 이렇게 바꿨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 노래 모르니까. 여기 이 노래 솔직히 들어본 적 있는 사람으로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그래야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또 호응도가 좋은 게 뭐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음악을 좋아합니다만 또 직접 이분들이 또 음악을 또 하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밴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몇 분만 감히 저희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드럼 배틀을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 블랙테트라 경영과 3학년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홍경민보다는 내가 좀 잘 친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홍경민만큼 못 친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홍경민 씨는 노래를 잘하시죠. 그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 김현욱은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홍경민 씨보다는 잘친다고 생각해요? 못 친다고 생각해요? 아, 역시 그래도 치는 공평한 것 같고. 이게 지금 대학생들에서 경민은 아주 지능적으로 매기네. 어?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